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비가 온 후에 이 촬영을 하게 되네요. 자, 뿌리가 튼실하게 생겼죠. 쪽파 아닙니다. 자, 뿌리가 있었는데. 자,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 녀석은 이제 피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구황식물로 많이 먹었으며 잎은 이 부추잎과 비슷하게 생겼고 땅속에는 쪽파뿌리와 비슷하게 생긴 무릇입니다. 봄철 온포기를 뿌리까지 케어. 이 소금을 넣고 데친 후에 찬물에 우려내어 양념을 해서 무침으로 먹으면 부드럽고 매콤한 맛이 나며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고요. 간장으로 절임해서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면좌라 부르며 약재로 사용하고요. 성질은 차가우며 맛은 맵고 단맛이 조금 나며 독성은 없습니다. 아린 맛도 조금 납니다. 알뿌리를 주 약재로 사용하고요. 이눌린, 사포닌, 가당, 알칼로이드, 강심배당체, 황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심작용이 탁월하여 심장 수축과 이완을 강화하여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암 예방과 치료에 좋은 강력한 항암약초인데요.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 죽음을 촉진하여 식도암, 유방암 등의 치료와 예방에 좋습니다. 이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한 것을 방지하여 당뇨병 치료와 개선에 탁월하고요. 이 잦은 배뇨와 배뇨 압박감에 압박감이 나타나는 간질성 방광염을 개선합니다. 또한 소염작용이 뛰어나 기관지의 가래 덩어리를 삭여 없애주고요. 노인 폐렴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 그것으로 오는 폐농량의 치료와 개선에 도움을 주어 폐가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혈관벽을 두껍게 하는 혈전을 청소하여 혈관이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이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이 혈중 고지혈,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고지혈증과 이 고혈압 개선에 탁월합니다. 무릎 관절 통증과 허리뼈 건강에 좋은데요. 허리가 쑤시고 아픈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요. 무릎 연골이 따라 걷기 힘들고 걸을 때 심한 무릎 통증과 다리 통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팔다리가 쑤시고 아플 때 통증도 완화하는 아주 멋진 약초입니다. 가을에 알뿌리를 케어 햇볕에 말려 8에서 15g을 감초와 함께 달아서 먹으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자, 무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